자, 이제 4과목입니다. 천천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챕터에 남아있는 내용은 실제로 문제의 출제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지식 정도를 쌓고 들어간다. 맛보기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으로 프로그램 개발 환경 구성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섹션이기도 하죠.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지 천천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포인트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언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한데 이 다양한 언어들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난이도 당연히 봐야 될 거고요. 언어 자체의 난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수행 환경, 그 다음에 해당 개발자의 경험과 지식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적정성, 효율성, 이식성, 친밀성, 범용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언어를 선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래쪽에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는 없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프로그램 개발 언어의 선정 기준을 봤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지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문제에 나와서가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큰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냐? 컴퓨터 하드웨어가 명령을 수행하게끔 지시하는 표기법, 문법, 구문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용어를 간단하게 이것저것 봤죠. 그것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자면 하드웨어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물리적인 기계 장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운영하기 위해 개발되는 프로그램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ing가 붙었죠. 자, 그럼 코딩은 뭐냐? 우리가 코딩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코딩은 코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코딩과 프로그래밍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하지만 코딩은 정말로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도 다 포함이 되는 과정입니다.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정확한 문법과 코드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문법과 코드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문법은 정확한 형태를 가지는 구문이고요. 코드는 정확한 의미 체계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01이라는 코드가 있다고 한다면, 이 A01의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코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능을 쓰고 싶다,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기능을 구현하는 코드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복잡해지면은 그 코드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겠지만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할 때는 1대1로 연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나뉘는데요. 저급과 고급의 차이는 성능이 빠르고 배우기 어려우면 저급이고요. 배우기 쉽고 성능이 느리면 고급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아서 사람이 배우기 좋으면 고급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간 친화적, 기계 친화적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언어 번역 프로그램도 좀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를 원시 코드라고 표현해요. 원시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문법으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기계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해 주는 게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고요. 언어 번역기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각각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은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요 아래쪽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어의 종류. C와 C++, 자바 뭐 이게 쭉쭉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사실 설명은 더 길게 할수 있죠. 그런데 일단 출제된 항목을 기준으로 보자면요. 일단 C는
문법이 간결하고요, 효율적이고 포인터라는 걸 제공합니다. 이런 기능들 때문에 최근까지, 사실 이 최근이는 좀 오래된 최근을 얘기하는 건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되어 있죠.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란 뜻은 시스템을 프로그래밍 할수 있다,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드웨어를 건드릴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 정도 보고요. C++은 C에다가 새로운 개념을 더했다는 의미인데요, 객체지향 기술을 더했다, 통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C 언어보다는 상위 호환성을 가지죠. 그런데 기존에 없던 개념을 통합을 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규격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위한 언어 자바가 나온 건데요. 이 자바는 클래스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요, 분산 환경 또는 보안성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가비지 컬렉터를 통해서 메모리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요거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자바 스크립트죠. 이 자바의 특징과 스크립트의 특징을 합친 건데요, 스크립트라는 건 여기 써 있어요. 목적 프로그램의 생성 없이 즉시 그때그때 번역해서 실행하는 언어를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어쨌든 자, 웹페이지에서 객체지향 스크립트 언어를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쉬운 난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객체 상속도 가능한 친구예요.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은 이해가 잘안 가실 거예요. 아직은 객체지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언어를 어느 정도 배워보신 분들이면 감이 오실 거고요. 어쨌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추려둔 거기 때문에 암기는 해주셔야 돼요. 보안이나 성능 면에서는 다른 언어와 비교했을 때좀 부족한 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이썬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가장 인기가 많죠. 문법의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요, 배우기 쉽고요, 이식성도 좋다고 되어 있어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요, 동적 타이핑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지향 스크립트 언어라고 되어 있죠. 동적 타이핑이 뭔지는 아래쪽에 나와 있으니까요, 일단 읽어보시고요, 이게 뭔지는 실제 파이썬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직접 제어, 그러니까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얘기하는 거죠. 제외하면 못한다는 뜻이에요. 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친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PHP입니다. HTML에 포함되어, 이거 웹페이지예요, 동작하는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라고 되어 있어요. C언어와 유사한 문법 구조를 가지기도 하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데 보안에 좀 취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웹페이지 관련된 자바스크립트랑 PHP 이두 가지가 지금 보안에 취약하다고 되어 있죠. 이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개발 언어를 선정을 하게 되면 이 개발을 할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해야겠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클라이언트 환경, 서버 환경을 구성을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뭔지 서버가 뭔지는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읽어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자, 소프트웨어 환경 구성. 요건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환경 구성은 내가 소프트웨어를 어떤 것들을 쓸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요구사항 관리 도구가 있고요, 모델링 도구가 있고, 소프트웨어 구현 도구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앞에서 계속 봤던 것들이고요. 소프트웨어 구현 도구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코딩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코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 통합 개발 환경, 줄여서 IDE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코딩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구현 도구 또는 IDE의 기능이 아닌 걸 선택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고, 암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종류도 제가 지금 밑줄을 쳐놨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 도구, 그 다음에 형상 관리 도구, 빌드 도구, 다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에요.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치 프로그램이라는 걸 간단하게 좀 볼게요. 배치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상호작용 없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준다. 뭘 알아서 해주냐면 일련의 작업들을 정기적으로 반복 수행하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특정 시간에 또는 특정 조건에 맞으면 알아서 수행을 해준다. 몰아서 수행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수 요소가 중요하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읽어봤죠? 자동화.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빠르면 좋겠죠. 이렇게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치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시험에 나온 건 두 가지거든요. 스프링 배치와 쿼츠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스프링 배치는 스프링 소스사와 뭐 엑센추어 사이 공동 작업으로 개발을 했다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요 3대 요소? 요 정도 그냥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쿼츠 스케줄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플러그인되어 추가돼서 수행하는 잡과 실행 스케줄을 정의하는 트리거를 분리해서 유연성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스케줄러다라고 되어 있죠.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보고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